혹시 마스크 지금 여기 허가는 없나?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인사요? 아니 차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여기서 안 돼.
우리 자리에 있거든요. 아니 우리 저번에 설치된거 1번이야.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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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나갈 거야, 주워 주워. 그래, 재밌어. 어, 여기는 뭐 하냐, 내가 좀 재밌어 보이지? 푸는데 어렵지 않아. 어? 배운 후에 프랙티스를 많이 해야 까먹어요. 알았어? 배운 거 3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 네.
문학하다고? 그렇게 정서고? 네. 아, 문학을 좋아하는 소녀군요? 네. 네, 문학 소녀군요? 목숨은 문과생이라고 했다. 좀 문과신데. 5강 지문 분석 다 받았니? 네. 마지막에 준 거. 5강 지문 분석. 네. 5강. 너 계속 빠진 거 아니야? 1강 지문 분석 받았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 풀이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 질문할 거 있으면 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네. 스스로 해결해야 시작이 되거든. 농담이야. 질문할 게 별로 없어요. 공부를 다 해오면. 알았죠? 이런 건 여러분이 프랙티스용이고요. 문제 나오면 실전 문제용이고.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다른 선생님들은 회차로 완전히 끝내잖아요. 근데 회차로 사실은 못 끝나요. 회차로 끝난다는 게 자체가 선생님한테는 다 사기거든요. 회차가 아니고 시리즈로 해야 돼요. 내신을 시리즈로 본문 암기로 해서 뭐 이번 주 중에 문제는 지금 마무리하려고 JK 롤링이죠, 여러분. 그쵸? JK 롤링인데 문항을 외국인들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면 퀘스천 2번에 3번 선지, 퀘스천 1번에 4번 선지 이런 문장들이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하면서 팔로잉 패시지 오는 걸 모두 고르시오 문제죠. 맞아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커렉트하지 않은 거 고르시오. 센텐스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딸리아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또 섹션을 나누잖아요. 보면 문제양이 이 실천 문제만 보더라도 문제양이 되게 많아요. 섹션별로 나눴고 나눈 섹션마다 변형을 거의 각 문장을 다 변형을 했어요. 모든 문장이 변형되도록. 그래서 예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변형이 이 정도 패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변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몇 페이지야? 그렇죠. 롤링만 변형 문제만 해도 20페이지가 넘어. 딴 데 선생님들은 뭐 4페이지, 이 문항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거의 배운 것을 다 패러프레이징해서 한번 연습을 다 해봐라. 이런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은 뭐, 무슨. 다 풀어야 돼. 어제도 한 엄마 전화와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요. 그건 어머니 애 문제인데요, 제가. 그랬는데. 전 지도 나갔고 프린트 주면 알아서 푸는 겁니다. 프린트까지 하고 나서 할 시간이 없잖아, 솔직히. 그쵸? 그 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출을 시키든 알아서 하세요. 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불뚝 청소를 하자고? 네. 불뚝 청소하고 싶구나. 자,
여러분은 굴뚝 청소하기에는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굴뚝 청소분은 보통 몇 살 때 하죠? 그렇죠. 대여섯 살부터 시작을 해서 체형에 따라서는 10대에도 체형이 적은 애들은 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료 좀 보낼게요. 네,